그러니까 내 왜 사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커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으면. 다이어트 2주차, 운동이고 나발이고 모든 게 다 힘듭니다. 애들 보기도 벅차고 편집 하나로도 힘들고 피골이 상접한 게 많네요. 우유에 귀리를 배고플 때 마다 먹고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 없으면 다른 식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9kg인데 생각보다 몸무게가 응. 잘 안 빠집니다 이제.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 멋있어. 아버지 멋있어. 운동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 지방 엄청 때려 먹는 거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맛있어? 그럼 아빠도 먹고. 먹어도 먹어. 지금까지 114에서 지금 108이야. 6kg 빠졌어 총. 우와, 2주차 6kg 빠졌다고? 나 이게 갑자기 딱 봐봐. 뭐야? 눈 옆에가 확실히 빠졌어. 키로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몸은 안 되잖아. 그냥 두고. 많은 분들이 그냥 일상화 신지 말고 런닝화 사라 해갖고 아식스. 어? 이제 2주차 이제 마지막 몸무게를 쟀을 때 107kg. 107kg를 찍었습니다. 거의 6, 7kg 가까이를 뺐고, 3주차인데, 방심했어요. 너무 탄수화물 안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쓰린 거야, 앞으로. 그래가지고,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을 이제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약간 그 근육이 있는 마초 같은 근육 보이십니까? 근육 모델들 간지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러던 찰나에 저한테 댓글이 달렸었고, 트레이너래요. 의정부 주민이고 도와주겠다. 아, 아까 그냥 통화만 잠깐 했어요. 나중에 통화로만 얘기하자 이런 상태인데 뛰다 보니 근처라가지고 한번 급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저기 그, 제가 근처에 있다가 여기 어떻게 생겼나 보러 잠깐 왔거든요. 오, 저 사람들한테 같이 해보세요. 제가 어떤 분인가 일단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시절 광고 아니고 아직 저희 뭐 어떻게 하겠다 얘기도 없으니까 오래 오해하지 마시고 제 몸이 보니까 좀 약간 안타까우셨나봐요. 댓글로 보니까 네, 저 몸 약간 조져버리고 싶어요. 조지면은 충분히 다 조질 수 있고 일단 키가 크시니까 네. 없죠. 그리고 일단 제 몸이 진짜 저질이어가지고 진짜 근육이 잘 안 자라요. 아, 만들면은 네. 다 됩니다. 예, 연락 한번 하시죠. 제가 수업 중에 너무 죄송합니다. 예, 조금만 늘어지십시오. 제가 커피라도 다음에 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네 형 느낌으로 나보다 동생인 것 같은데 살짝 이제 밤에 가면서 못된 저기 형님 마인드로 한번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지금 몇 년 차인데 그런 뚜껑고지 거리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야, 여유 없었네. 아니, 2kg가 쪘어, 다시. 뭐? 2kg가 쪘다고. 나한테 보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씻고. 아, 나 이거. 아니, 근육이 너무 깨지, 이거. 근육이야, 이거. 난 영화로 즐거워하리. 배구 동호회를 다 찾았어요. 의정부 근처에 오늘 마침 운동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너무 힘든 상태고 이몽사몽합니다. 이럴 때 제 몸을 괴롭혀주면은 뱃살이 막 쩍쩍 빠지더라고요. 네, 한번 배구를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집에 와서 샤워를 끝냈습니다. 얼굴 살이 확실히 많이 빠졌죠? 예. 몸무게 한번 재볼게요.